선생님, 이번에는 이제 네. 사람들이 항상 꿈을 꾸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네. 근데 정말 좋은 꿈은 어떤 꿈일까요? 똥꿈, 똥꿈? 아니면 불꿈. 불꿈이야? 네.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완전히 소외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꿈은요, 적당히 나면 안 돼요. 적당히 나면 구설이나 관제나 시비예요. 예를 들어서 뭐, 똥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똥을 지나가는 꿈은 좋은 기회가 있어도 그냥 내가 쉽게 이제 남을 주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똥을 내가 조금 묻혔어. 불이 보면 조금 붙었어요. 이런 꿈을 뭐를 뜻하냐면은 구설이나 시끄럽거나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 얘기하는 게 나는 거예요. 뭐든지 모든 꿈은요. 그러니까 물도 마찬가지예요. 회오리 치고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모든 거는 나를 다 덮어 씌워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꿈을 꿨을 때는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건 나한테 어떤 진짜 로또가 당첨이 되든 뭐 투자가 돼서 뭐 주식을 뭐 해서 뭐 펀드로 돈을 벌든 뭘로 돈을 벌든 그런 재테크에서 기회가 돈이 될수 있는데 그냥 쉽게 해서 불이 났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앞에 조금 산에 불이 났어요. 아니면 이런 꿈을 꾸게 되면 그런 꿈은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보석 꿈은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태몽 꿈이에요. 아, 보석은요? 네, 보석은 태몽 꿈이에요. 보석 꿈 꾼다고 해서 금만지가 차고 이런 꿈은 자손을 갖거나 그러니까 탄생에 관련된 꿈이지 꿈에서 재물이 보인다고 해서 그 꿈이 나한테 재물로 다가오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불꿈 꾸다가 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괜찮아요. 아, 괜찮은 거예요? 네. 완전 다 타야 돼요. 그리고 집도 다 타야 돼요. 완전히? 네, 확 이렇게 꿈에서 아예 내 몸이 탄 재로 나오면 안 좋은 꿈이고요. 활활 내 몸도 불이 활활 타는 거는 막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꿈에서 불이 다 꺼진 꿈은 넌 이미 끝났어. 그럼 원피스에 있는 에이스 꿈 꾸면 되겠네요. 원피스의 에이스? 그래, 불이 막 나면 좋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꿈에서 내가 다 타고 이미 불이 다탄 상태예요. 꿈을 꿨는데 집이 다 탔어요. 이런 꿈은 너는 올해 운이 지금 이달 운이 이미 게임 끝난 게임이니까 접어라는 꿈이니까 그런 거는 미련 없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원피스의 아카이누라든지 에이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오면 대박이다. 그쵸. 알겠습니다. 네.